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저는 레몬 껍질을 활용한 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레몬 껍질을 샐러드나 아니면 쿠키나 빵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 만들 때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레몬 씹는 거는 영상 뒤편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딱 다 씻은 거거든요. 이거를 껍질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얇게 하얀 부분이 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껍질 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쿠키나 이렇게 과자나 뭐 빵에 이렇게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렇게 잘게 썰어 놓으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밥공기에 지금 한 개 됐거든요. 나중에 설탕도 이 밥공기로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3분 정도 끓인 다음에요. 물을 따라 버리고 오겠습니다. 자, 물에다 한번 이렇게 헹군 다음에요. 다시 한번 더 부어주겠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한번 더 삶아주려고. 한 번 더 삶아서 이렇게 물기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설탕을 아까 그 레몬 껍질만큼 흰 설탕 넣어주면 색이 더 예쁘고요.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작은 병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작은 병이라서 굳이 삶아서 소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커피포트 물을 이렇게 팔팔 끓여서 잠시 담가 놨다가 옆에다가 잠시만 놔둘게요. 자, 그리고는 이거를 물을 비우고 탁탁 털어서 이렇게 놔둘 겁니다. 그러면 금방 물이 이렇게 놔두면 금방 수분이 날아가요. 병이 뜨거워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부글부글 나오면 진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이게 나중에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설탕이 돼서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쫀득하게 드시려면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레몬이 잠길 만큼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너무 바삭 졸여놓으면 딱딱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조금 뜨거울 때 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뚜껑 덮을 때 조금 식힌 다음에 덮으면 됩니다. 너무 뜨거울 때 덮어놓으면 이게 진공이 돼서 나중에 어때요? 뚜껑 열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작은 병에 두 개 나옵니다. 250ml 정도 되는 병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섞지 말고 요리할 때 조금씩 섞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입안이 아리해집니다. 자,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샐러드 거리를 준비해서 자, 이렇게 야채를요 담아두면은요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씻어 놓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2, 3일 안에, 길어도 3일 안에 먹을 수 있는 양. 이것도 물러지거든요, 오래 놔두면.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요. 이거 레몬피를요, 적당하게 그냥 조금 뿌려서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면은 이게 하나씩 씹히면서 뭔가 그 맛있습니다. 물론 소스 따로 뿌려야 됩니다. 레몬피리 소스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소스도 있죠. 직접 만든 거는 길어도 일주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3일, 4일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짜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어려워요. 집에서 만든 소스는 시판용과 다르게 그 오래 보관이 어려운데요. 식초가 들어가면 그나마 오래 보관이 되는데 저는 여기 옥수수 소스에는 식초가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길게 잡으면 3, 4일 이렇게 바꿔서 먹습니다. 여기에 레몬피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향긋하고 맛있어요. 레몬피를 씹힐 때가 쫄깃쫄깃해요. 근데 레몬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입이 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섞어서 조금씩 드시면 아무렇지 않고 괜찮아요. 맛있어요. 요거를 빵에다 같이 이렇게 올려서 이제 먹으면 샌드위치도 되고 맛있습니다.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요리에 쓰고 나면 이렇게 어중간하게 남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잘 무르거든요. 자, 레몬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요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씻어내고요.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킹소다 혹은 식소다 아니면 없으면 또 베이킹 파우더도 괜찮습니다. 밥 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 넣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팔팔 끓여서 담궈 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조금 이렇게 식을 때까지 미지근하게 식을 때까지만 좀 담궈 놓겠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는 수세미, 야채 전용 수세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떼서요. 씻으면 여기 뽀독뽀독 깨끗하게 그래서는 이렇게 씻으시겠습니다. 지금 커피포트에 물을 또 올려놨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 번만 더 담그려고요. 이렇게 한번 씻은 다음에 다시 베이킹소다나 베이킹파다를 넣고요. 다시 뜨거워진 물인데요. 이번에는 100도 아니고 한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담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분만 또 담가 놓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고운 소금인데요. 한 3스푼 정도 듬뿍 넣고요. 저는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도 이렇게 이만큼. 한 3스푼 정도 넣고요. 한 번만 더 마무리로 문질러 주겠습니다. 이 설탕이 기름을 제거하는 성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한 번만 더 마무리로